네. 자, 메르츠. 10월. 오메가 10이에요. 오메가. 오메가가 아니고, 예. 아저씨 개그네요. 자, 오직 메르츠만 가능한 10가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305 고객이 가입이 가능한 355. 이거는 약간 KB를 쫓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5 유병잔대 335 같은 보험료. 이것도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305 고객인데 입원 수술만 보는 355. 그리고 16세에서 40세까지 MG 전용 보험. 내 맘대로 보장 보험이다. 자, 오직 매치만 가능한 10가지예요. 하나만 묻는 간편 355. 최근에 수술 검사만 받으셨다면 이 둘 중에 하나만 고지하고 가입하면 돼요. 만약 수술 검사를 많이 했다, 그 입원만 묻는 355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가 장기 입원, 반복 입원을 했다, 그건 수술만 고지하고 가입을 하는 355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6세에서 40세까지 전용이에요. 내 맘대로. 타사보다 월 25, 130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고요. 어린이와 동일한 보장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세 번째로는 비용 담보가 가장 싼 운전자. 그래서 특히 벌금, 대인 대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사철 6주 미만, 이 모든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암 특화된 메리츠예요. 납입 면제 시 남은 진단비 2배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80세도 표적, 면역, 항암 치료 최대 8,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일반암 1,000만원, 특정암, 갑상선, 전립선암 1,000만원까지. 여섯 번째로는 3대 수술 시 최대 25%까지 유사암이나 암이나 뇌혈관 계속 25%씩 체증형으로 수술비가 올라간다. 이 내용은 8월달이나 7월달의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는 전이암 진단 시 최대 2,000만원, C77서부터 C80까지, 이게 전이암 코드죠. 여덟 번째로는 치매만 묻는 간편 경증 1,000만원. 근데 재가급여가 있으니까 솔직히 경증치매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홉 번째로는 보철치료비 1년 이후에 100% 준다. 네. 하지만 심사 100% 조사가 나간다. 매치치아보 가입하기 매우 힘들다. 열 번째, 10월 6일까지 상해보험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모요라 어무디죠. 어깨 무릎 발 상해보험. 그래서 어무디가 아니고 어무발이네요. 어무발. 주요 담보로는 테니스, 골프, 엘보, 골다공증, 십자 인대 척추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자, 305보다 저렴한 입원만 보는 거 혹은 수술만 보는 거 하나만 묻는 305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유병자도 최대 15%까지 저렴하고요. 305, 315, 335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틀린데요. 305는 수술비 전체 가입이 불가해요. 315는 보험료가 비싸고 325가 비싸고 335가 가장 싸다. 근데 355 즉시 119,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원을 100번 했어요. 수술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거. 수술을 100번 했어요. 입원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걸로 119,000원. 약 15%의 차이를 간편보험 355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 주사시술 4개월 전에 받은 고객이 간편 305 가능할 줄 알았는데 메리츠 간편 시뮬레이션 통해 입원만 묻는 355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간편 시뮬레이션은 일단 메리츠 화제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뮬레이션 가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만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능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병자도 월 46,250원 차이에요. 메리츠가 16만원이면 355는 119,000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 인수 사례도 설명드리면 최근에 수술 검사 받으셨던 분, 특히 수면 무호흡증, 피부 표피낭종, 그다음에 자궁 내막, 두통, 그다음에 응급실 내원비 6시간. 이런 부분들 보면 입원만 묻는 간편 355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산의 녹색이 DB인데 DB를 겨냥했네요. 이거는 간편 몸이 가입이 불가능하다. 장기 입원, 반복 입원 하셨던 분들, 메르츠는 수술만 묻는 걸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렴,
골절상의 당뇨, 간두치, 파킨스, 정신과 입원하신 분들은 수술만 고지하고 가입을 하는 회사로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자, 입원만 묻는 355. 어저께 수술했어도 가입이 가능해요. 어저께 유방, 맘모툼에 하신 분들은 거의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M사는 담보 제한 없이 어저께 수술하고 오늘 퇴원했다 할지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담보 제한 조건 없이 3개월 뒤 가입이 가능하다. 어제 수술했어도 보장 제한 없이 입원만 간편 355로 암진단금 최대 3억 5천까지 타사는 3천만원 그 다빈치 로봇 일반암은 1천만원 갑상선암은 1천만원 타사는 거의 운영이 안되죠. 그리고 질병수습이 130대 17종 간병이 지원일당 요런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완전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거죠. 자, 16세에서 40세까지는 전용보험이죠. 최대 19% 저렴한 내 마음대로 일단 어린이 보험이 있어요. 어린이 단원이 없어졌죠. 16세에서 40세까지 타사보다는 거의 5살 정도 더 많이 들어가더라. 알파로 매치는 40세까지 어린이 혜택을 쭉 납입 면제와 보장 내용 보장 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해지 보험은 월 25,000원대 그래서 매치로 10만원대 가입하시면 여기 현대상이죠. 이쪽은 현대, 이쪽은 DB, 그리고 이쪽은 K사 여기보다 보험료가 23,000원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가입한 지 60일에 부정매 진단을 받았는데 고객분이 진단비 100% 받았어요. 장메리 팀장님. 그래서 고객님이 작년 6월에 검진 결과를 이상 없는데 올해 I49 기타 부정맥 받았어요. 가입한 지 60일 만에 진단비 100% 나와서 좋아요. 타사는 감액 기한이 있어요. 하지만 메리치는 없고요. 면책 기간 또한 일단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타사는 면책 기한도 있다. 40대도 면책 감액 보장 좋다. 부정맥, 내열과 허혈성, 특정 M제 수두비 이렇게 해서 메리치로 면책 감액 없이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하지만 H사, D사, K사 여긴 다 1년 미만 시에 50%밖에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는 겁니다. 자, 내 맘대로 1호종 수습이에요. 매체도 예전에 18종인가 9종 내놓았는데 거의 그렇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1호종으로 다시 내놓았는데 1호종과 18종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9번 가입 전에 질병, 매치는 보장해준다. 타사는 안 해준다. 동일 질병 재수술 시 매회 나오지만 타사는 연간 1회밖에 안 나온다. 선정 질환 Q코드, 매치는 해주고 타사는 안 해준다. 임시출산 O코드, 보장이 되고 타사는 안 된다. 행동장애 F코드, 보장을 해주지만 타사는 안 된다. 직장, 한문 또는 치료, 그 다음에 치주 아니면 치루 치질 치해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 매치는 해주지만 타사는 안 해준다. 1호종 최저 수수비는 2만원 타사는 4만원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자,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월 5,490원 차이. 그래서 매치와 DB, DB가 좀 비싸긴 해요. KB랑 비교를 해도 매치가 껑충 5,49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비용담보. 타사는 비용담보 선지급을 잘 안해주는데요. 먼저 내가 합의를 하고 나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면 나오는데 비용담보 일단은 신청을 하면 50% 선지급을 바로 그 자리에서 교사처, 그다음에 벌금, 대물,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알파, 간편 355, 간편 건강, 일반 심사용인데요. 암진단 후에 2배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 특히 전립선암 진단 받았어요. 소외감으로 7천만 원 받고요. 진단 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3대 2배 보장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납입 후 진단비는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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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입 면제 2배 보장 예시. 네, 소화기암 7천이에요. 1억 4천 되고 15대암 7천이면 1억 4천 2배죠. 다 2배까지 보장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납입 면제 후에
납입기한 내에는 납입 면제 후에도 7천이고 납입 20년 후 끝난 다음에 납입 면제 그리고 체징역이면 이렇게 2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심혈과 혈관이 많은 부위에 따라 전립선암, 다빈치 로보암 이렇게도 준비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발병률 1위 특히 위암이죠. 지긋지긋해요. 암 특히 암이나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부작용 많은 전립선암 수술, 정교한 다빈치 로봇 암 수술 부작용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 타다 대비 4배 이상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자, 일반 한 1,000만원씩 전립선암 그냥 갑상선암 1,000만원씩 하지만 보험료가 약 4배 차이란 겁니다. 림프암 갑상선암 48%가 림프암이거든요. 갑상선 림프가 전이되면 2,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성 1위가 갑상선 그 다음이 바로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네.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갑상선 림프절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을 때 유사암 진단비도 보상받고 전이암 진단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하시 암보험이에요.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보장 체크예요. 일반암 보장 여부 안 돼요. 유전 네, 제외한 일반암. 유사암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선 용량 전부 다 가능하다. 재진다음은 보장이 안 되고 갑, 전, 기타 피부암 예, 이런 식으로 총 4,000만원 플랜으로 가입을 하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복 수술이 필요해요. 특히 갑상선, 체징형 수술 수술할 때마다 체징형은 쭉 올라간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어요. 6배나는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 수술비죠. 다빈치 로봇, 재발로 전이 반절제, 림프 전이 전절제, 3,750원이에요. 3,750만, 왜 50만원. 하지만 타사는 다 200만원밖에 안 된다. 한도 또한 매일치가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뭐 소식지는 이렇게 해서 딱 올려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예. 모여라, 어깨, 무릎, 발 상해보험. 야외 활동 시에는 어깨, 무릎, 그 다음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보장. 그래서 골절 통합은 50만원, 골프 엘보는 30만원,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도 30만원, 인공관절 십자인대 족저근막염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밑에 가입 가능한 담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 흥구세명 고당대통 고혈압 당뇨 대상포지 통부진단비가 10월 더 연장이 되었다. 자, 성인 간편 무해지예요. 그래서 간편한 355 무해지. 일단은 17,000원 차이로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KB가 저렴한데요. KB보다도 거의 5,000원 정도 저렴하더라.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3대 진단비 비교해요. 암뇌심 비교해도 매치가 윈. 내열과 허혈성 비교해도 매치가 윈이라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치가 비싸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매치 비싸다는 편견은 버리시길 바랄게요. 뭐 3호는 17,000원 보장을 더 추가해서 제안을 해줬더니 고객이 더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표적 항암 7,000만원, 간병인 질병상해 만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특히 이게 중입자죠. 갱신형 비갱신형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암수술비 25% 체징형 7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고연령 항암도 메리츠 3호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대도 신암치료비 8,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타사보다 3배 더 연장 보장하는 신암치료비예요. 항암방사선, 표적항암, 면역항암 이게 전부 다 8,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하지만 타사는 거의 다 보장을 못 받아 보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매우 최대 보장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3만원대 신항암 치료비예요. 항암방사선, 표적, 특정 면역, 항암방사선 치료비, 항암 세기조절, 암, 갑상선, 전립선, 암통원비 이런 식으로 여성의 남성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상품 진짜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메리츠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간병인 구하기 막막했는데 메리츠 한 통화로
본인 부담금 없이 간병은 해냈어요.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는데 매우 좋습니다. 자, 24시간 1대1로 관리해주는 간병인 지원일당이에요. 메리츠로 전화하면 되고요. 교체 여부 언제든지 요양병원 실손 135,200원 배상 책임도 다 의무적으로 단체보험 안에 협업돼서 가입이 된다. 하지만 타산은 직접 구해야 되고요. 직접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다음에 교체 여부는 안 되고 요양병원은 2만원밖에 안 되고 배상 책임도 따로 그 요양보호사나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 나중에 보험회사가 요양보호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구상권 청구를 못합니다. 자, 치아보호 이목구비 임플란트 1년 후에 100%예요. 타산은 2년 뒤에 100%인데요. 치아보험 체크 필수예요. 임플란트 감액 기간이 없고요. 매진은 1년 이후에 100%, 타산은 2년 뒤에 50%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년 감액형이에요. 시인 보철치료 임플란트 100만원, 재심리 130만원, 치조골 3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40세 남성 기준으로는 41,000원, 4만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편한 치매. 최근 아팠던 고개들도 암진단비 고개도 경진치매 1,000만원, 당뇨 고혈압 투석 중인 사람, 5년 이내에 암진단비 1억 있는 사람, 최근 입원력 수준력도 있는 사람, 치매 관련만 없다고 하면 1년 이내에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장애를 받으면 진찰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가 가능하고요. 5년 이내에는 치매 관련 질병이에요. 질병, 수술, 치의상 통원 치료, 32세 약복용 이런 부분들은 5년 이내에 고지를 해야 된다. 자, 실수 경진 치매 플랜이에요. 중주 치매 2,000만원 이거 보장 못 받아요. CDR 3점이고 이거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경증, 진단비만 가입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올인원도 있어요. 화재, 누수, 태풍. 네, 그래서 가을 태풍으로 인한 주택 손해, 풍수재, 손해 담보로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로 인한 침수, 바닥자재, 벽, 가전제품 등 태풍으로 인한 유리파손, 태풍으로 인한 담장파손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풍수재 외 2억 5천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급배수 100만원, 가족 벌금 2,000만원, 도난 손해 이렇게 있고요. 일반 상해, 임대인, 화재 폭발, 임시 거주증, 복구 비용 이렇게 해서 단돈 2만원으로 전연령 가입이 가능하다. 펫폼도 요즘에 많이 가입하죠. 그래서 가격, 보장, 청구까지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 보호망도 펫폼 하면 펫버민트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타다도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또 등록 2%, 그 다음에 다폐 최대 10%까지고요. 보장은 피부, 구강, 세계조, 배상책임 1,000만원, 강아지가 우리를 물었을 때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강아지 고양이 실손보험이에요. 강아지 고양이 추천 70%, 그래서 통원비는 500만원, 입원비도 500만원, 반려견 배상책임은 1,000만원, 그래서 스피치는 35,000원, 말티즈는 48,000원, 33,000원, 고양이는 38,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